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은 요리사TV 장사노랑이 이샘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 28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에 상쾌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마음은 정말로 한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009회차 그 로또 꿈의 방송 꿈풀이 호수 현실의 호수를 올리기 전에 1008회차 로또 추첨 결과를 후기 방송을 시작하고 다시 오수오수로 올려서 이번 주도 대박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 그 1008회차에는 제가 칠판에도 올렸고 또 아버님 꿈도 꾸고 이랬면서 꿈에 아버님 꿈에서 그 11,000원을 받은 거 11번 하나 정도는 출연을 했고 나머지는 풀이가 잘안 됐는지 번호가 영 물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또 제가 1008회 그 앞에 칠판에 올린 숫자도 41번이 향기가 출연했고 나머지 부분은 또한끗 차이로 상당히 빗기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제가 계속 영상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바로 칠판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08회차 지금부터 후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꿈의 호수 3번, 14번, 17번, 29번, 22번을 올렸고 현실의 호수 10번, 24번, 18번, 30번, 40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1008회차 그 당첨 번호가 지금 9번, 11번, 30번, 31번, 40번, 43, 보너스 33번이 나왔는데 제가 자 여기서 29번을 올렸는데 번호가 30번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아깝죠. 자, 거기서 또 현실의 오수의 중에서 10번을 올렸는데 9번하고 11번이 동시에 나왔는데 저는 아깝게 10번을 올려서 하나씩 힘들게 비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32번을 올렸는데 31번 또 나오고 33번 또. 자, 이 똑같은 맥락입니다. 10번을 올렸을 때 9번, 11번이 자, 제가 올린 번호만 빼고 또 여기도 32번 올렸는데 31번, 33번 뽕 뺐습니다. 자, 41번은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도 제가 꿈의 호수에서 상당히 좀 꿈풀이가 미약한 것 같고, 자, 꿈의 호수 30번이 출연을 했는데 29번을 제가 올렸습니다. 자, 이게서 멸했다고 보면 되고, 현실의 호수에서는 정말로 제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번호를 찾아가 올렸는데, 41번을 출연을 시켰고, 32번도 참 아까운 번호입니다. 이 3133으로 가고, 9번, 11번을 적었으면 아마 뭐 4등은 무난했을 거라고 믿는데, 아마도 조금 2%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택도에 아니게 이 칠판에서 제가 꿈풀이 한 데서 틀어진 건 아닙니다. 정말로 앞에 자 1005회차, 1006회차, 1007회차, 1008회차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뭐 번호가 한개 차이로 틀리고 정말로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도 조금 더 열심히 꿈풀이를 해서 한번 1009회차는 자, 1009회차 제가 1000회차부터 1009회차까지가 공이 중간에 두 개가 있어가지고 부엉이 회차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 1009회차가 부엉이 회차 마지막 회차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번 주에는 꼭 좋은 상위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죠. 그러면 1009회차에 번호를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를 올리고 계속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잠깐만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 자, 여러분. 1009회차 로또 착한 열사와 함께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회차부터 1009회차까지는 중간에 공이 두개 있어서 부엉이 눈처럼 반짝반짝하게 그 로또를 꼭 상위 당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부엉이 회차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009회차 로또 착한 열사와 함께 자, 부엉이 두 마리가 눈이 반짝반짝반짝 끝나지요. 제가 1001회부터 1009회차까지 부엉이 회차라고 했는데 부엉이 눈알처럼 정말로 수를 찾아내어서 꼭 상위 당첨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꿈의 호수에서는 8번, 10번, 23번, 27번, 34번, 현실의 호수에서는 15, 19, 21번, 24번, 40번을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수로 환전상의 로또 뽑고망에 가서 06시에 티켓 두 장을 구매를 하고 한 장은 자동으로 밀었습니다. 자, 꿈의 호수로 꿈으로 제가 꿈을 일요일 날 후기 방송을 하려고 했지만은 꿈이 신통치 않아서 하루를 그 디레이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저 우크라이나 전쟁 속보를 유튜브에서 보고 있다가 그대로 안마기계에서 골아 떨어졌는데 꿈이 꾸어지더군요. 그꿈 내용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 세계적인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 꿈을 꿨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부산에 있는 황현산에 등산을 하게 되어서 그 황현산 등산 그 고지 최고봉에 그 고지에 올랐어서 그 손흥민 선수 같이 올라가니까 많은 그 등산객들이 손흥민 왔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고 막 손흥민을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에 대해서를 좀 깊이 심도 있게 파고들어서 번호 8번, 10번, 23번, 27번, 34번을 찾아냈고 현실 수 호수는 15, 19, 21, 24, 40으로서 제가 조합을 했습니다. 자, 이 조합을 해가지고 오늘 티켓을 밀었는데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지난번과 똑같이 수요일 날이 조합에서 야, 착한 요리사 번호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 번호로 같이 이어가지고 조합해라. 좋은 번호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을 주십시오. 저는 착한 요리사 TV 로또 방송은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십수를 올린 중에서 번호 5개는 빼내고 또이 번호를 이어가지고 조합도 한번더 해가지고 로또를 밀어라. 이래 하면은 제가 그거를 반영해서 꼭 상위 당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둥 소리가 나고 비가 따르고 뭐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 함대는 꼭 농협 본점으로 갈수 있도록 같이 우리 수를 한번 풀어나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밀은 티켓을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은 이만 적기로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아침에 06시 1분 11초, 06시 1분 32초에 반전상의 로또 대박 복권방이 문 열자마자 밀은 겁니다. 자, 이두개 티켓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자, 부엉이 눈알처럼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끔 로또가 상위 당첨될 수 있도록 기원해 보시죠. 자, 여러분 조금 오래 띄우겠습니다. 항상 좌회전, 우회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농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서 제가 또 이번 주에도 1008회차에도 10수 중에 한 수를 찾아냈고 나머지 4수, 5수는 한끗 차이로 아깝게 놓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금만 더 완벽하게 풀어보면 상위 당첨으로 갈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두 장을 단디 보셨죠? 그러면 제가 손흥민 꿈을 꾸고 산 정상에서 손흥민하고 같이 등산객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런 기본으로서 로또 자동을 밀은 것을 또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손흥민과 함께 등산 가는 그런 꿈을 꿔서 자동을 밀었는데 번호가 8번 또 나오고 10번 또 나오고 상당히 제가 올린 칠판의 번호가 한 3개, 4개씩 바퀴가 있네요. B번에는. 자, 8번, 10번 들어가가 있고 그 다음에 34번 들어가가 있고, 자, 번호가, 자, 비슷하게 23번하고 또 아깝게 밀고 땡기고 되어 있네요. 야, 2번은 414445. 아, 이거 또 힘드네. 천원은 그냥 날아간 것 같는데. 이번 주에 출연을 해가지고.
아, 이게 무엇이 잘못됐네. 제가 여러분들 보너스 번호가 자이 4144인데 4044로 제가 했습니다. 잠시 본치겠습니다. 18회차. 자, 18회차 당첨 번호가 또 여러분들이 보시고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자, 4144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동 이름을 잘 보셨죠, 여러분? 자, 그럼 티켓을 공유는 이만하고. 여러분, 19회차 꿈의 호수, 현실의 호수 티켓을 올리고 자동 한 장을 올린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오면서 벚꽃나무 숲으로 쏙 지나보니까 벚꽃이 부산 지방에는 정말로 아주 만개는 안 됐지만 절반 이상 나무에 꽉 피가 있대요. 온천천을 가로지르는 벚꽃이 정말 다음 주 중에 활짝 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정도 돼도 활짝 만개가 되겠네요. 항상 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서 로또를 기다리면서 이번 19회차 로또 대박의 상위 당첨을 기원하면서 추첨날을 기다려 보시죠. 그러면 착한 요리사는 여러분 댓글과 함께 공유를 해서 수요일 날 제가 칠판의 호수 또 현실의 호수 꿈의 호수를 올린 십수를 가지고 중간에 여러분들이 번호를 보여주시면 몇개 빼낼 거 빼내서 다시 조합을 해서 작업을 해서 수요일 날 티켓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꼭 회수권을 들고 자 부산에서 열차표라 생각하고 KTX 자 들고 가서 돈으로 1등 당첨금 바꾼다 생각하는 마음으로서 또 이번 주에도 이 로또 복권을 지갑에 여으면 또 일주일이 든든할 것 같습니다. 농협은행에 돈뭐 10매덕을 저금해 놨다 생각하면서 그래 하루 즐겁게 지내보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수요일 날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필수.